자, 교재 64페이지에 보면요. 아래쪽에 벽돌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뭐 벽돌의 종류가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드물고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좀 눈여겨 볼게 한번 보는 정도 기초 입문반이니까요. 벽돌의 종류에서 보면 1번에 보통 벽돌, 점토와 모래 석회를 혼합하여 굽은 벽돌 그런가 보다. 붉은 벽돌, 적색 벽돌, 완전 연소하여 굽은 벽돌이다. 검정 벽돌, 흑색은 불완전 연소하여 굽은 벽돌이고, 그 다음에 기타 벽돌의 콘크리트 벽돌, 이형 벽돌, 요거야. 이형 벽돌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이자가 다를 이자야.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벽돌이다. 이런 얘기죠. 지문을 보자고요. 특수 구조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벽돌로 출입구, 창문, 벽의 모서리, 아치 쌓기 등에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보실래요? 보통의 벽돌은요. 이렇게 보통의 벽돌이 생겼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서 바로 여기다가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고 벽돌이 이런 식으로 잘라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폭은 넓은데 좁잖아요, 이거. 이게 사다리꼴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형 벽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아치 벽돌이라고도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창을 만들면 창이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창을 만들어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아치 벽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아치. 우리 화살 쏘면 이렇게 땡겨 쏘잖아요. 이게 활원 아치라고 합니다. 뾰족 아치도 있고 다양한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이 벽돌이 여긴 짧고 여긴 두껍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아치 벽돌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형 벽돌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이형 벽돌은 아치 쌓기 형식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아래 경량 벽돌 얘기가 나옵니다. 경자가 들어가면 가볍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경량 벽돌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돼요. 단열, 방음. 가벼울수록.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자고. 오리털 파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리털 파카. 가볍잖아요. 그죠? 근데 단열이 잘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그럼 단열 잘 된다는 얘기는 뭐 열을 잘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방음 소리를 잘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리털과 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단열과 방음이 잘 되는 거고요. 반대로 뒤집어 보자 한번. 그럼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요? 단열 방음 잘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소리가 잘 통과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대신에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강도는 약해요. 오리털 파카 잘 찢어지잖아. 그죠? 맞나요? 무거우면 강도는 커진다 이런 얘기야. 우리 레슬링 선수라든가 씨름 선수들 보면 체급이 있잖아요. 그죠? 쉽게 해서 권투 선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펀치력 있어요. 무거울수록 강도가 크다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내가 넣어드리고 싶은 건 가벼우면 단열 방음이 잘 된다. 경량 벽돌이 그러면 당연히 어디 쓰는 거예요? 단열에 쓰이겠죠. 방음에도 쓸 거. 그럼 그 지문을 보자고. 경량 벽돌이요. 단열 방음의 목적으로 중공형. 중공형은 속이 비었다는 뜻이에요. 중공형으로 만든 경량화된 벽돌을 구조형으로 사용은 안 된다. 여기 좀 한번 볼래요? 보통의 벽돌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중공형 벽돌은 이 안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 벽돌 봤나요? 이게 중공형 벽돌이에요. 속이 비어 있잖아. 비어 있으면 당연히 가볍겠죠. 단열, 방음, 장식 뭐 이런 데 쓰는 거야. 그렇다면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오죠. 중공용으로 만든 경량화된 벽돌로 구조용으로 사용은 안 된다. 구조용은 힘을 받는 거에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뒤집어서 보면 구조용이 안 되면 뭐에 쓴다는 거예요? 장식용에 쓰인다는 거지. 장식용을 다른 말로 한다면 치장용에 쓰인다. 이런 치장용. 이해할 수 있나요? 치장용. 이런 데 쓰인다는 거야. 그 옆에지. 내하벽돌이요. 여기 좀 볼래요? 내하벽돌하고 붉은 벽돌은 다른 거예요. 붉은 벽돌은 빨간색 벽돌을 붉은 벽돌이라고 하는 거고 내하벽돌은 불에 강한 벽돌인 거예요. 그 불에 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굴뚝엔 불을 쓰잖아요. 그죠? 굴뚝 또는 보일러 이런 데 쓰는 벽돌이 내하벽돌이다 이런 얘기야. 우리 내하성이 크다 그러면 불에 잘 견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하벽돌 보자고. 보통 600에서 2000도씨 고온에 견디는 벽돌로 보일러실 및 굴뚝이 내부에 쓰인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지벽돌. 설마 상간벽지 오지에서 만들어졌다. 오지벽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실래요? 오지벽돌은 이런 거야. 혹시 여러분들 도자기 보면 도자기를 이렇게 모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가마에 굽기 전에 유약이라는 걸 갖다 단 거야. 바르고 하면 유약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 유약은 방수 효과도 있고 광택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유약을 발라요. 그러면 오지를 거기 보세요. 유약을 바른 벽돌이 오지 벽돌인 거야. 유약을 바른 벽돌. 도자기에다 유약을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유약을 바른 벽돌 오지 벽돌. 그래서 지문 보자고. 오지 벽돌. 벽돌에 유약을 칠하여 구운 벽돌로 고급 치장 벽돌을 쓴다. 치장이라는 게 이쁘게 보이려는 장식용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포도용 벽돌. 설마 포도로 만들었다 생각 안 하겠죠? 도로 포장용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도로 포장용으로 만든 벽돌이야.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가 여기엔 가겠죠. 맞나요? 그러면 설마 이 도로에 있지 않겠죠. 여기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도로라는 건 사람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걸 도로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보행로야. 보행로.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 차량 통행이 가능한 걸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서. 그럼 여기, 이 사람이 다니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깔려져 있잖아요. 이게 포장용으로 쓰는 거. 그래, 포도, 거기 보면 포도벽돌 이렇게 되는 거죠. 포도벽돌이라고도 하고 포도용 벽돌이라고도 해요. 포도벽돌 보자고요. 흡수율이 적고, 왜? 흡수율이 크면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는 거잖아. 여기 좀 볼래요? 조금 전에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대신 강도는 약하다 그랬잖아. 여기 도로가에 깔았어. 흡수율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빈틈이 많다는 거지. 빈틈이 많아야 물을 잘 빨아들일 거 아니야. 가볍다는 거잖아. 빈틈이 많으면. 가볍다는 건 강도가 어떻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거기 지문에 흡수율이 적고 내 마모성과 강도가 큰 여기 신발이야. 내가 신발 이 지금 신고 다니는 신발을 원래 좋아해요. 이제 오래 신으면 뒤꿈치가 달잖아요. 이 뒤꿈치가 다는 걸 마모된다라고 해요. 그럼 그 지문을 다시 보면 흡수율이 적고 내 마모성과 강도가 큰 벽돌로 도로의 포장용으로 쓴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만사가 귀찮아요. 합격만 하면 돼요. 그럼 뭐 하면 좋겠나요?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내하벽돌, 그 다음에 경량벽돌, 이형벽돌 요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한 김에 마저 얘기하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좀 보실래요? 벽돌은요, 쌓기 2, 3일 전에 물축임이라는 걸 해요. 근데 거기 있는 내화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화벽돌은 물기가, 우리 라면 끓일 때 물로 끓이죠. 물이 금방 뜨거워져요. 열을 잘 통과시켜요. 그러면 내화성이 떨어져서 내화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물축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아래 모르타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본다면 모르타르, 줄여서 몰탈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게 시멘트, 물, 모래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요거 시멘트하고 물 섞은 걸 갖다 우리가 시멘트 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풀을 영어로 페이스트라고도 해. 시멘트 페이스트 이런 표현을 씁니다. 풀이 영어로 페이스트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우리 철근 콘크리트 배울 때는 우리 자갈이 이렇게 있고요. 굵은 골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래, 장골재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모르타르는 모래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접착제 역할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모르타르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벽돌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모르타르를 채우고 또 벽돌 쌓고 또 벽돌 쌓고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요걸 갖다가 모르타르 또는 몰탈이라고도 하지만 줄눈이라고도 해. 줄눈. 줄의 눈. 여기 줄의 눈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면 한 김에 마저 얘기하고 좀 이따 책에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야. 벽돌 쌓고 모르타르 있고 위에서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벽돌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다면 요거는 요렇게 가로로 가는 거, 요걸 갖다가 가로 줄눈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요거는 세로 줄눈이라고 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이 자체로는 시험이 안 나오고 이걸 알아야 해결되는데 요 벽돌이야. 이 벽돌에다가 위에서 힘을 가하면요. 힘을 가하면 이 벽돌이 여기 엇갈려 있잖아요. 그죠? 옆으로 이렇게 힘을 전달해줘요. 이 벽돌에다가. 또 이 벽돌은 옆에다 힘을 또 전달해줘요. 또 이 벽돌도 옆으로 힘을 전달해주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내리 누를 때 이게 처음에는 뭐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 10톤의 힘을 가했어. 10톤의 힘을 가하면 벽돌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 열 장이 버팅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한번 넣어보면요. 자, 아까 가로 놓는 걸 가로 줄눈이라고 그랬죠. 여기 세로 놓는 걸 세로 줄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벽돌에다가 요 벽돌에다 힘을 가하면 요 벽돌은 아래에만 힘을 전달해 줘요. 여기 세로 줄눈 때문에.
또 여기만, 또 여기만 이래요. 그러면 가로줄은 똑같잖아요. 그죠? 세로줄은 가지고 표현할 때 이 세로줄눈이 이렇게 통해져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통줄눈이라고 해요. 이거는 가다 보면 줄눈이 막혀 있죠. 또 가다 보면 또 막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막힌 줄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서 이제. 그렇다면 여기 보자고. 이거는 벽도 똑같은 10톤의 힘을 가하는데 이거는 벽돌이 하나, 둘, 셋, 네 장이 버팅기죠. 그죠? 맞아요? 똑같은 10톤의 힘을 가했는데 이거는 네 장이 버팅기고 이건 열 장이 버팅기면 이게 더 튼튼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막힌 줄은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해요. 힘을 받는 내력벽에는 다 막힌 줄을 써. 쉽게 얘기해서 모든 조족전은 다 막힌 줄론이 원칙이야. 힘을 받는 다 이거 쓴다니까. 왜? 힘을 가하면 분산시켜줘. 응력을 분산시켜주니까. 근데 이 통줄로는 내려누르면 이 내장이 어떻게 약하겠죠. 그러니까 큰 힘을 못 받아요. 수직균열도, 이 수직균열도 생겨. 그래서 이런 건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 벽에 사용을 해요. 이 빗자가 아닐 빗자야. 힘을 받지 않는 벽에 쓴다는 거야. 힘을 받지 않는 벽이 뭐냐면 장식벽이라고 해요. 장식벽. 이쁘게 하는 거. 이 장식벽을 다른 말로 치장벽이라고도 해요. 이해할 수 있나요? 막힌 줄눈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교재를 일단 가자고요. 가로 1번에 모르타르에서 가로 1번에 보면 모르타르 강도는 반드시 벽돌 강도보다 커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착하지. 여기 좀 보실래요? 자, 이 벽돌 강도보다 이 모르타르 강도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큰 힘을 가해서 깨면 이 벽돌은 깨지면 깨져도 모르타르가 깨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당연히 모르타르 강도와 벽돌 강도가 크다 이런 뜻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 좀 볼래요?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 콘크리트 얘기는 했었잖아. 이거는 반대야. 쉽게 얘기해서 자갈 사이에 모르타르 시멘트 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힘으로 깨면 자갈이 깨지면 안 돼. 시멘트 풀이 깨지면 깨져도. 이거하고는 반대잖아. 그죠? 조족자하고 골자하고는 다르다. 이게 철콘크리트에서. 이해할 수 있죠? 내가 하나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으려면 전체적인 것도 비교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두 번째, 가로 2번 지문에 보면,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적당히 배합하여 물을 부어 사용하며 벽돌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이 된다. 당연하겠죠. 조금 전에 벽돌보다 모르타르 강도 더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물을 붓고 난 후 1시간 후부터 응결이 시작하여 10시간 정도면 응결이 종결되므로 될 수 있으면 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럼 여기 좀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이쪽에다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시멘트에다가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서 화학 반응이 나타나죠. 이런 얘기 했나요?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화학 반응을 갖다가 우리가 수화 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죠. 물을 집어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응결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응결은 시멘트 입자와 입자가 엉겨 붙는 걸 응결이라고 한다라 했어요. 이 응결은 1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응결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응결 다음엔 경화다. 경화라는 건 엉겨 붙은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는 게 경화다. 그러면 경화는 곧 10시간 지나서부터가 경화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경화는 재령
28일 이런 얘기도 했었나요? 맞아요? 28이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4, 7, 28 이게 4주다 이거지. 4주면 한 달이잖아요. 그죠? 시멘트에다 물 집어넣고 화학공사해서 한 달 후가 되면 단단하게 굳는다. 약 강도가 콘크리트가 100이다가 하면 95에서 7%가 한 달 되면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한 거는 모르타르가, 이 모르타르가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응결이 시작되려면 한 시간이 지나면 시작되잖아요. 엉겨붙는 거. 엉겨붙을 때 모르타르 해갖고 다시 보려다 보면 응결이 잘 안 되겠죠. 한 시간 될 수 있으면 한 시간 전에 모르타르 작업을 다 끝내는 게 좋다. 그러면 벽돌을 많이 싼다 그러면 다 모르타르 비벼놓으면 안 되죠. 한 시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수작업할 때는 얇은 철판 대고 여기다가 모래 씌워야. 여기 좀 모래 씌워놓고 시멘트 포대. 시멘트 포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찢어갖고 여기 시멘트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 시멘트를 씌워야. 그래가지고 삽으로 이걸 막 섞어야. 그러니까 모래하고 시멘트 섞은 거 이걸 건비빔이라 그래. 건비빔. 물을 안 넣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다 홈을 파서 물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물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모르타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했나요? 그럼 벽돌 많이 쌓을 때 물 튀겨놓으면 한 시간 지나면 못 쓰잖아. 그러니까 건비빔만 해놓고 이제 한 시간 내에 쓸 만큼만 물 섞어서 사용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해 응결 시작된 거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야.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가로 3번에 모르타르의 배합비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줄눈 모르타르 좌측에 보면 줄눈 모르타르 해놓고 벽체형 바닥형 용적 배합비 붙임 모르타르 벽체형 바닥형 그 다음에 깔 모래 쫙 나오잖아요. 이거 굳이 안 해도 된다. 애으려고 노력하지 말란 얘기야. 다만 이제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좀 보세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모르타르 있죠. 그러면 치장용 모르타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치용 모르타르가 있고 싹키용 모르타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시멘트하고 모래 비율이 치장용이라는 건 이쁘게 보이는데 하는 건데 여기 좀 보세요. 자 요거 여기 벽돌과 벽돌 쌓을 때 있는 게 요게 싹키용 모르타르야. 싹키용 모르타르. 그 다음에 잘 봐야 돼요. 요 모르타르 깊이를 8에서 한 10mm 정도를 갖다가 모르타르를 이렇게 파내요. 그래서 여기다가 치장줄눈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 벽돌과 벽돌 사이에 까만색 있는 거 봤나요? 맞아요? 그게 바로 치장용 모르타르야. 치장용 모르타르다. 그 치장용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가 1:1로 쌓여. 시멘트도 1, 모래도 1로 많이 쓴다는 거야. 아치용은 조금 아까 아치를 내가 이렇게 그렸었어요. 첫술에 배부르진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내가 그런 얘기 했죠. 대학에서 몇백만 원씩 수백만 원씩 내고 대학생들 배우는 거하고 다르냐.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내가 가르쳐준다. 그러면 이 아치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아치형 몰타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1:2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싹키형은 이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싹키형은 1:3이나 5로 많이 해요. 시멘트가 1이나 모래는 3 또는 5로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외우지 말고 요 정도만 기억하자는 거야. 여러분들은 요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치장용 1:1, 아치는 1:2, 사키오는 1:3에서 5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모르타르에 대한 주의사항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씩 확인해 갈 겁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지문이요.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 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시공 연도가 뭔지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안 배웠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면 어렵겠지만, 여기다가, 이게 원래 철근 콘크리트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할게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것만이라도 해보자고요. 자,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우리 철근 콘크리트가 자갈이 있고,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지울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로 갈 때 한번 딱 사진 찍고 갈 거야. 그래서 몇 번씩 반복해 볼 거고요.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들어가죠. 이걸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물, 시멘트, 비라는 게 있어요.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C는 시멘트의 약자고 워러 물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시멘트의 중량. 중량의 무게중자니까 시멘트의 무게 이런 거죠. 물의 중량. 이게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런 거야. 그렇다면 물 시멘트 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물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야. 시멘트는 조금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물 시멘트 비가 낮다 그러면 물을 조금 넣고 시멘트는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공 연도라는 걸 할 거야. 이 시공 연도를 워커빌리티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 시공 연도는 쉽게 표현하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작업의 용이성이라는 건데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우리 비빔밥 비빌 때 건더기가 많으면 잘 안 비벼지죠. 맞아요? 건더기가 거의 없고 입자가 작으면 잘 비벼질 거고요. 그러면 밀가루 반죽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밀가루 반죽에 물을 조금 집어지면 잘 안 엉겨붙잖아요. 많이 넣으면 잘 엉겨붙죠. 그죠?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소리 안 엉겨붙지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자갈. 이게 써볼까요? 자갈이고 요거는 모래고요. 우리 자갈을 갖다가 굵은 골재라고 해요. 굵은 골재. 이 골자가 뼈골자야. 굵은 뼈다귀 재료 이런 거야. 그럼 모래는 잔골재. 작은 뼈다귀 재료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모래를 잔골재라고도 하지만 쇠골재 이런 표현도 써요. 이 쇠자는 가늘다는 거야. 우리 창살에 보면 가는 창살을 쇠창살이라 그래요. 잊지 말라고 말하면 여자들 다리가 굵으면 무다리, 가늘면 새다리 이렇게 하잖아요. 조류, 새들이 있죠. 새들은 다리가 가늘잖아요. 쇠골재. 이 굵은 골재를 조골재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시멘트 풀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얘기해 볼까요?
시공연도가 좋다. 시공연도가 좋다 그러면 물을 많이 넣었다는 거야. 물을 많이 넣으면 잘 비벼질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반대로 시공연도가 나쁘다. 그러면 물 시멘트비가 낮다는 거야. 물을 조금 넣었다는 거지. 그럼 잘 안 비벼진다는 거지. 중요합니다, 이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당연히 물 많이 넣으면 잘 비벼지지만 콘크리트 강도도 잘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거 원래 심화 과정에서 하는 건데 지금 기초반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야. 재료 분리가 그러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콘크리트를 치는데 자갈은 자갈끼리, 모래는 모래끼리, 시멘트 뿌리는 시멘트끼리, 이런 것들이 시멘트, 모래, 자갈이 잘 섞여 강도가 클 텐데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재료 분리예요. 그러니까 재료 분리가 잘 안 생기면서 작업이 용이해야 돼. 잘 비벼져야 돼. 그런 걸 시공연도가 좋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슬럼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슬럼프 시험은 슬럼프 콘이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 이렇게 있고요. 바닥에 얇은 철판을 깝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비비는데 일단 사이즈는 요건 10cm, 100mm, 요 밑에는 20cm, 높이는 30cm 이래요. 그리고 이 안에다 콘크리트를 비벼서 3분의 1을 채웁니다. 이거 다진봉이 있어, 쇠막대가. 시계방향으로 25회를 다져요. 그리고 또 3분의 1을 채우고 또 25회에 다져요. 또 3분의 1 채우고 다진 다음에 쌀 대박 깎듯이 싹 깎아내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잡고 수직으로 서서히 들어요. 왜? 빨리 들다 보면 이게 흔들려서 콘크리트가 무너져 버리거든. 그러면 굳지 않은 콘크리트,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생콘크리트라 그래. 생콘크리트. 고기도 얼리지 않은 고기를 생고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생콘크리트는 아직 굳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스르르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슬럼프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럼프 값. 그런데 물 시멘트비가 낮으면 슬럼프 값이 작아요. 슬럼프 값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재는 거야. 반대로 물 시멘트비가 높다 그러면 물을 많이 넣었잖아. 밀가루 반죽에 물 많이 넣으면 소똥 싼 것처럼 퍼져버리겠죠. 그러면 슬럼프 값이 당연히 커지겠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시공연도가 좋아요. 슬럼프 값이 커요. 위에서 재는 거니까. 반대로 물 시멘트비가 낮으면 시공연도가 나빠요. 슬럼프 값은 작아요.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강도.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 자,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시공연도가 좋아요. 슬럼프 값은 커요. 콘크리트 강도는 작다. 반대로 물 시멘트비가 낮으면 시공연도가 나빠요. 슬럼프 값이 작아요. 콘크리트 강도는 크다. 이런 얘기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 수화열,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건조 수축, 분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란 건 다 노랗다라는 거야. 파란 건 다 파랗다 이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자,
얘기를 마저 이어가 보자고. 지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한 김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래. 건조 수축. 건조 수축이 뭐냐면 콘크리트를 쳤어요. 콘크리트 치는데 콘크리트가 화학 반응하려면 물 시멘트 비가 30%는 돼야 화학 반응을 해요. 물 시멘트 비가 몇 프로? 30%는 돼야 화학 반응인데 필요한데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물을 30%만 넣으면 잘 들어야 돼,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좋아. 물 시멘트 비가 30%가, 저기, 화학 반응인 30%가 필요한데 물을 30%만 넣으면 시공 연도가 나빠. 여기 좀 봐봐. 시공 연도가 나빠. 그러니까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40에서 60%, 최대 70%까지도 넣어요. 만약에 물을 갖다가 40% 넣었다. 그러면 화학 반응한 데 30% 쓰겠죠? 맞아요? 그 남는 물. 남는 물이 10%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10% 물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야. 이리 올라오는 걸 블리딩 현상이라고 해요. 블리딩 현상. 화학 반응한테 30% 쓰고 남는 물 10% 올라온다는 거지. 이걸 블리딩이라고 한다. 이 블리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콘크리트 속에 있던 이물질도 같이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 표면에 어설프게 굳어버린 걸 레이턴스라고 해요. 레이턴스. 그러니까 불순물이라고 했잖아. 콘크리트 위에다 또 칠려면 싹 걷어내고 시멘트 풀을 바른 다음에 또 쳐야만이 두 콘크리트가 하나로 연결돼. 그러면 이제 얘기합니다. 건조 수축을 얘기할 수 있어. 아까 내가 피부도 얘기했지만 건조하면 주름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떠올려봐. 눈바닥. 여름철에 가물면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죠. 그러면 건조 수축이 된다는 얘기는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줄어드는 걸 건조 수축이라고 해. 근데 이게 뭐 어때서? 건조 수축이 생기면 눈바닥이 쩍쩍 갈라진다 그랬죠.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진다 이거야. 그럼 건조 수축이 크면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건조 수축이 작다. 자, 그럼 콘크리트 강도는 크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나요? 처음 얘기하지만 이건 많이 어려워. 수업 심화 과정 들어가도 어려워해요. 근데 내가 미리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눈빛들 보면서, 아, 지금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을 많이 넣었다는 거잖아. 그럼 건조 수축이 커지겠죠. 건조 수축이 커지면 어떻게 콘크리트 강도는 작아지는 거고. 그쵸? 이제 뭐 할 거냐면 분말도 할 거야, 분말도. 분말도가 크다 그러면, 그러면 시멘트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밀가루 떠올려봐. 밀가루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말도가 높다라고 해. 그러면 시멘트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말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시멘트 입자가 크면 클수록 분말도는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어때서 분말도가 크면 입자가 작잖아.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었을 때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 그러면 수화열. 이 뜻이 뭐냐? 물 숫자잖아.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열이 나요. 이런 거야. 사람도 기싸다기 딱 때리면 뺨에서 열이 나죠. 그리고 개기죠. 왜 때려요? 그죠? 화학 반응하면서 열이 난다는 거야. 열이 나는 게 어때서? 콘크리트가 화학 반응하면서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열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열이 빠져나가면서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요. 그럼 콘크리트 강도가 어때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말도가 크면 수화열이 크다 이거야. 이해했나요? 반대로 분말도가 작으면 수화열이 작다 이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분말도가 크면 입자가 작으니까 화학반응 빨리빨리 나니까 열이 많이 난다는 거지.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는 작아진다 이런 얘기야. 반대로 분말도가 작으면 시멘트 입자가 크니까 화학반응이 빨리 열이 나지 않아. 수화열도 작아. 콘크리트 강도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노란 건 다 노래, 파란 건 다 파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사진을 딱 찍어서 수시로 보고 다녀야 돼. 노란 건 다 노랗게, 파란 건 다 파랗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일로 돌아올 수 있어. 이제 65페이지로 돌아와 보자고. 저건 안 지운다 해서 좀 이따 사진 찍으시고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 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우리 아까 시멘트풀을 주입하는 게 그라우팅 공법이라는 게 있었죠. 지방 계량 공법에. 비비는 경우에 비빔 기계 안에서 비빔 시간이 3분 미만이거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적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 허용된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건 쳐다보지도 마.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왜 설명했냐. 시공 연도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 얘기한 거야. 시공 연도 때문에. 철근공에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하여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응결 시작된 건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필요 없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3번에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1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라우트가 결론적으로 뭐야? 벽돌과 벽돌 사이에 쌓이는 모르타르가 그라우트라고 표현한 거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 여기 응결이 시작된 건 쓰면 돼? 안 써야 돼요?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강도가 확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공장에서 건조 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 기계에서 비비하고 이때 비빔 시간은 10분 넘게 들어간다. 그런가 보다. 이 시간 이론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줄눈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막힌 그림에 막힌 줄눈, 통줄눈 얘기 나오나요? 맞아요. 이 막힌 줄눈과 통줄눈 내가 어떻게 표현했죠? 지금 지었지만 세로 줄눈 가지고 하는 거죠. 세로 줄눈이 통하면 통줄눈이고 막혀 있으면 막힌 줄눈이고, 그죠? 이해되죠?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통줄눈은 위에서 10톤의 힘을 가면 4장밖에 힘을 못 받죠. 막힌 줄눈 10장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힘을 받는 내력벽에는 다 못 쓴다. 막힌 줄눈. 그럼 통줄눈은 치장 줄눈에 쓴다는 거죠. 교재 확인 나올까 이제 보자고. 막힌 줄눈 보자고. 세로 줄눈의 상하가 막혀서 막힌 줄눈이라 하며 상부의 하중을 하부로 고르게 분포시켜 구조 내력상 유리하며. 자, 여기 밑줄 겁니다. 첫 칠줄 중간에 상부, 여기서부터 밑줄 겁니다. 상부 하중을 하부로 고르게 분포시켜 구조 내력상 유리하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봅니다. 모든 조적전은 막힌, 여기서부터 밑줄 겁니다. 막힌 줄눈이 원칙. 답을 찾는 키워드예요. 그다음 통줄눈 봅니다. 세로 줄눈이 상하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부하중이 집중되어 구조내력성 불리하다. 그러니까 힘을 받는 것에 못 쓴다 이거지. 곧 장식용, 다른 말로 하면 치장용에 쓴다 이런 얘기야. 장식용, 치장용에 쓴다. 그 아래 이제 가로 3번에 치장줄눈 얘기가 나옵니다. 치장줄눈 얘기가 나오는데 짐을 보자고요. 벽돌 쌓기가 끝난 후 벽돌 벽면에서 6mm 정도의 모르타르를 파내고, 여러분 책에 6mm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여기 좀 이렇게 좀 수정을 했어요. 8에서 10mm. 6mm를 8에서 10mm 수정을 하라는 얘기야. 지금 66페이지 맨 아래 치장줄눈에서, 가로 3번의 치장줄눈에서 첫째 줄 벽돌 쌓기 끝난 후 벽돌 벽면에서 6mm 정도가 아니라 8에서 10mm 수정 좀 해놓으세요. 모르타르를 파내고 1:1 또는 1:2 정도의 모르타르를 눌러 바르는 것으로. 여기 한번 볼까요? 내가 아까 그랬죠. 이게 싹키형 모르타르죠. 요거 싹키형 모르타르를 8에서 10mm 걷어낸다. 그 다음에 여기다 무슨 줄눈 한다? 치장 줄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치장 줄눈의 배합비가 1:1 또는 1:2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제 맞아 봅니다. 둘째 줄 중간에 치장 줄눈 모르타르에는 방수제를 넣어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실래요? 안 그럼 늦게 가야 돼.
거기까지 끝내야 되니까 비가 오면요 좋은 벽돌은 쌓아 올리는 거니까 압축 강도에 커야 되겠죠. 흡수율은 작아야 돼요. 흡수율이 크면 빈틈이 많다는 거지. 그럼 가볍다는 거잖아. 가벼운 강도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흡수율은 작으면서 압축 강도가 큰 게 좋은 벽돌이야. 그러면 외부에서 조적조인데 비가 와. 빗물이 들어오면 이 몰타르가 시멘트잖아요. 그죠? 이 시멘트에 보면 이 시멘트의 주성분이 석회, 석, 플러스 점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만 있지만 이 석회석하고 점토가 주성분이야, 시멘트에. 그러면 빗물하고 석회석하고 섞이면 수산화 석회라는 게 돼. 에우지는 말고. 근데 우리 빨간 벽돌에 보면 하얀색 점들이 나타나죠. 그걸 백화현상이라 그래요. 흰 백자에 꽃하자야. 우리 불고기로 말하면 마블링이라고, 기름이 고기 사이에 잘 껴있어야 부드럽잖아.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인체의 열이 36.5도잖아요. 돼지고기 이름 우리 인체 열로 녹입니다. 근데 소고기 이름 못 녹여요. 그래서 사실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소고기의 마블링이 잘 된 것처럼 빨간 벽돌에 흰 점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걸 백화현상이라 그래. 이거 생기면 안 좋은 거야. 쉽게 검은 양복에 머리 비듬 막 등에 떨어져 있는 남자 같은 거 보기 흉하잖아. 그죠? 이해하시죠?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빗물이 들어와서 석회석하고 만나면 안 되잖아. 백화현상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치장줄눈에다 방수액을 집어넣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넣어? 우리 모르타르가 뭐야? 시멘트, 물, 모래잖아. 거기에다 방수액 섞어서 치장줄눈 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마저 지금 봅니다. 지금 둘째 줄 뒤에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어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읽었어요. 백시멘트, 색소 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치장줄눈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하여 백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왜? 비가 오면 안 되니까. 백화현상 생기니까. 시공은 벽면의 상부에서부터 내려온다. 단면목에 따라 여러 명칭이 있다. 이 치장줄눈 하는데 당연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야 되겠죠. 밑에서부터 하다 보면 위에서 떨어지면 꽝이잖아.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옆에 지가 보면 치장줄눈 그림이 있는데 두 번째 평줄눈이 있나요? 그림에서 옆에다 이렇게 써요. 가장 많이 사용. 가장 많이 쓰는 게 평줄눈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름 책엔 그림이 빠지는데 여기 좀 볼래요? 요거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비 부분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할 거고, 여기 좀 볼래요? 평줄눈이 제일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이렇게 빗줄눈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모르타르가 들어가 있는데, 8에서 10mm 정도 파내고, 여기다가 줄눈는데, 치장 줄눈는데 보세요. 요렇게 치장 줄눈을 해요. 이게 빗줄눈이야. 빗줄눈. 빗선이야.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 보세요. 비가 오면 빗물이 잘 아래로 흘러가겠죠. 경사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와 반대되게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엇빗줄눈이라고 해요. 이건 빗물 오면 비가 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엇빗줄눈은 안 좋은 거죠. 그죠? 빗줄눈은 빗물 처리가 쉽다는 거야. 빗물 처리가 쉽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딱 두 가지.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슨 줄눈이다? 평줄눈. 빗물 처리에 좋은 건 뭐다? 빗줄눈. 되겠죠? 이것으로 구조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앞으로라는 걸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설비 파트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되시겠죠? 애쓰셨어요. 내가 저거 끝에 거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반복해서 보시고, 노란 건 다 노랗고 파란 건 다 파랗다는 거 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